것은 아가 저리 잘하노. 예, 학교입니다. 제가 6학년 1반 담임인데 말씀하이소. 예? 뭐라고 해? 냄새 좋네. 뭐라고? 찌리핀다. 냄새 좋다. 잠깐만, 냄새 좋다. 내가 차라 축구하다 뭐하노? 뭐 모르나. 사형선하는 거 아이가. 아이고 놀고 있네. 혜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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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뜩 집에 가봐라. 네 아버지 위독하시단다. 예? 아버지가 예? 아, 버터 뛰가 봐라. 나도 곧 따라가 볼게. 혜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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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들아, 혜순아! 너희들도 그만하면 됐다. 버터 집에 가 봐라. 혜순아! 혜수야, 아버지, 많이 아프기 시작하지만은 일하는 거 아이가. 혜수이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혜순이는 어째 되노? 고생이 많다. 고맙습니다. 수고해라. 예. 안녕히 가시소. 어. 그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혜순이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해보소. 혜순이네 먼 친척도 없습니까? 먼 친척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이고 친척이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 혜순이네 잘 살 때는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쌔빠지게 살더구만은. 혜순이 엄마 아버지 병치한다고 재산 다 까먹고 나니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한다 아닙니까? 아, 그럼 혜순이 고아원에 맡길 생각이십니까? 그 어린 게 불쌍해서 어째 그러겠노? 저기 그 어렵겠지만 을남이 아버지가 그 혜순이를 좀 돌봐주면 어떻겠노? 예? 예?
아이, 그거 좋겠네. 을남이하고 혜순이하고 억수로 친하다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은 섭섭할지 몰라도 자네가 소작 붙임었던 논뚝배기를 혜순 할배한테 헐값에 넘겨받았다 이가. 마, 그거 없었으면 이만큼 못 살았다. 아이고, 이 동네 혜순네 신으신 사람이 어디 우리 뿌입니까? 신세 친구로 따지자면 이장님이 더 많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불이 돼요? 내는 농협에서 융자 받을 때 혜순이 아버지가 보증 좀 서준 거밖에 없어. 아이고, 보증은 아무나 서줍니까? 혜순네 아니었으면은 택도 없었다 아닙니까? 에이, 참 고마워 고마워. 저 이장님요, 안 그래도 이 혜수의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내한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서울 사는 인수한테 혜수이를 맡겨보라 카대예. 그 인수라 카 뭐 그 혜순이 아버지 어릴 때 친구 아이가. 그 왜 양주장 뒤 음막에서 살던 박씨 아들 맞지? 예, 맞습니다. 박인수. 찢어지게 가난해가 혜수이 집에서 은치 살던 그 박인수가 예. 막 지금은 서울서 막 출세를 딱 해갖고 떵떵거리며 산다 아닙니까? 저 그런데 그 혜순이 맡아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 당연히 그러겠지. 어려서 부모 다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된 거를 혜순이에서 가져줬다 아닙니까? 혜순이 할배 덕에 뭐 정규까지 뭐 마쳤다 하던데. 예. 아, 그래? 뭐 그러면 억수로 잘 됐네. 행편만 되면 내가 맡으면 되겠구만은. 어린 게 고향 떠나갖고 이 남의 집 살이를 할 거를 생각하면 이 불쌍해서 웃잖아. 을남아! 을남아, 이 자식은 어디갔노? 아버지. 을남이가 괜찮나? 괜찮다. 이 배 안 고프나? 뭐 봐라. 내 배고픈 거 어찌 알았더노? 내가 니한테 뭐 모르는 거 있구나. 뭐 봐라. 못 먹겠다. 앞으로 내 어찌 되는지 아나? 아무래도 고원에 가야 되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는 아무데도 안 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될 거 아이가? 진짜가? 아무. 진짜 진주를 평면으로 쌓아가는 진주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연과 분간하기 정말 어렵죠. 묵직합니다. ARS 용이 좋죠.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보세요? 네, 박영수 수댁 맞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그래요? 안 됐네요. 뭐 애들 아빠한테 그 친구 얘기는 가끔 들었어요. 어릴 때 한 고향 친구라고. 근데 어쩌죠? 우리 그 애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나중에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꼭 어려울 때만 고향 친구 찾더라. 뭐 하나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뭐라 하더예? 혜순이 데려간다 합니까? 언제 데려간다 카대? 인수가 예 해외 출장이라 카네 예. 아 그런데 이 한 사람 목소리가 억수로 쌀쌀맞네. 아 봐라 이 당분간 혜순이 우리가 맡으면 안 되겠나? 몸에 안 좋은 담배는 와피어 쌓고 난리여. 고마 끊어서. 아. 아이고 이 진짜 성질 더럽네. 저 목소리가 어떻대요? 그래 재지드나. 아버지 혜순이 어디 보낼라 하는데 못 보낸다. 문 닫아라 자스가. 에이 영재야, 괜찮아? 됐어. 웬일이야? 전에 박영재가 나한테 당하고? 잠시 딴 생각했을 뿐이야. 암튼 너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이제부터 우리들이 커플하는 거다. 야, 넌 여자애가 자존심도 없냐? 내 감정이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그런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내숭이라고 봐. 야 박영재! 왜 대답 안 해! 야! 와. 영재야! 야 너네 엄마 진짜 시계다 시계. 안녕하세요. 그래. 윤준 매일매일 예뻐지네. 아줌마도 볼 때마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고맙다. 예, 엄만 요즘 바쁘시니? 골프 연습장에 잘 안 나오시던데. LA에서 변호사는 외삼촌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어머, 영재야, 너 어디 가? 화장실 좀. 영화관 갈 시간 다 됐는데. 얼른 갔다 와. 알았어. 거기 아니잖아. 뭐? 야, 야, 박영재, 너 당장 이리 못 와? 나 좀만 놀다 갈게. 사랑해 엄마. 엄마, 영재야, 야, 박영재. 예? 서울 예? 이런 총구석에 있어봤자 네한테 도움 될 게 한 개도 없다. 그 저 박인수라고. 그 저 너가 할배 살아 계실 때 신세를 아주 많이 진 아이신데 너가 아버지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라 잘해 죽기다. 와 신라. 어데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 같은 종가스 나가 생전 안 가보는 서울도 가보고 다른 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안다. 환희만 모르겠노. 친구도 여 있고 아버지랑 살던 집도 다 여 있고 엄마 아버지 산소도 여 다 있는데 하나는 걔 아는데 얼렴이 엄마가 하도 펄펄 뛰싸갖고 아휴 인생이 와 이렇노. 니 뭐여 듣고 있노? 아니다 엄마 와 가나 와 엄마 혜순이 보내지 마라. 뭔데 이 자식아. 아 그러면 언니가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채워줄기가. 아이 그래 이제부터 밥도 반 공기만 먹고 돈도 안 달락할기다.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이가. 뭐라 카노 이 자식아. 대가리에 피다 마른 자식이 건방지고로 니가 누굴 책임진다고 바닥들어서 고구마 안 쳐먹나. 아무런데 안 가더라. 저놈 뭐 자식이. 에이구.
고마 가볼게. 와, 늦을라고 고구마 삶아 왔는데. 아, 그래. 놀다가 저녁 먹고 가라. 혼자 있으면 밥 맛도 없다. 아닙니다. 짐 정리할 것도 있고, 예. 가봐야 됩니다. 안녕히 계시소. 아이, 걔, 걔 안 캤나? 참말로 안 됐네. 딴 생각 마소. 고구마나 잡수 있어. 안 먹는다 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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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니 서울이 어쩐댄지 아나? 그거는 와. 서울이라 하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나? 알면 내보고 어쩌라고. 아이 가지 마라. 안 간다고 해라. 안 되면 땡깡이라도 치란 말이다. 누구한테? 니 눈 뜨고 코베 간단 말도 못 들어봤나? 서울은 나쁜 사람 억수로 많다 카더라. 니같이 순진에 빠진 청년 쏘카 먹는 건 식은 죽먹기라 카더라. 니 학교가 모함따 시킬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나? 할 수 없지 뭐. 니 남의 며칠 사는 게 그리 좋나? 꼴방에 같이 가 눈치밥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신고살이 할지도 모른다. 박씨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 카더라. 야 문디야, 그러면 도둑이 도둑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봤나? 처음엔 다들 착한 척하지만 좀 지나면 니를 구박할 게 안 봐도 뻔하다. 됐다 무스마야. 니 참 못됐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그래 깎아내린 이유가 뭐고? 내가 서울 가서 종살이 하든 신모살이 하든 니는 그만 신경 쓰지 마라. 배수마! 아 이게 아닌데.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아니 1,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2시간 동안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와서 돈 없다 그러면은 이거 도둑놈 싶어 하냐 임마! 아니 저 이런 데 처음 와서 잘 몰랐어요. 내일 꼭 갖다 드린다니까요. 그렇지 믿어 임마! 또 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속이는 상습범 아니야 임마! 아니에요. 내일 꼭 갖다 드린다니까요. 얼마가 모자란데요? 네가 대신 계산하게? 2,000원? 제 게임비까지 같이 계산해주세요. 어, 그래.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뭐 하나 했더니 여기서 사냐? 앞으로 돈 없으면 하지 마. 이게 무슨 꼴이냐? 야, 한성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날 내 돈을 훔쳐갔다고 믿고 싶지 않아. 물론 네가 범인이 아니란 증거도 없지만 말이야. 마마 보이? 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마마 보이라고 했다. 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내가 틀린 말 했어? 학교 갈 때 엄마가 데려다 줘. 학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와. 네 꽁미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대. 그게 마마보이 아니야? 넌 좋겠다. 유별난 엄마들아. 너도 좋겠다. 엄마 없어서.
박영재, 너 좋겠다. 너랑 똑같은 놈을 둬서.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 그러게! 수전 안 맞게 이런 데 왜 왔어, 난리야? 아, 엄마, 아, 왜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 영재야! 아, 아줌마, 제가 가볼게요. 아줌마, 여기 핸드백 떨어졌는데요? 어머나, 핸드백!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나 임마, 뱁새. 아, 형! 형, 근데 언제 나온 거야? 한 며칠 됐어. 아이, 막상 나오니까 이 오갈 데 없는 신세지 뭐냐.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소년이 딱 좋았는데. 자, 너 아까 그 아줌마랑 무슨 사이냐? 우리 회사 제일 죄송한 자식 엄마. 엄마랑 아들이랑 완전 세트야, 세트. 원래 아들은 이 엄마를 닮는 법이잖냐. 나 봐라, 임마. 우리 엄마 춤바람 나서 가출했지. 나 헛바람 들어 집 나왔지. 참, 내가 너 대신 어? 그 채수탱이한테 복수했다. 고맙지? 형! 야, 그 아줌마 지가 한번 빵빵하더라. 연말은 좀 없어도 모를걸? 형,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야, 그럼 어떡하냐, 이 자식아. 어? 날씨는 춥고 갈 데는 없고. 아이, 먹어. 아유, 이게 며칠 만이에요. 전화도 한 통 없고. 당신 나 안 보고 싶었어? 어, 그래, 별일 없었지? 아유, 아유, 뭐도 없긴. 미용아, 영재야, 아빠 오셨다. 아빠!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내 선물은? 아니, 얘가 아빠를 기다린 거야, 선물을 기다린 거야. 참, 여보, 내가 부탁한 향수는요? 응? 약 있어? 아이고, 응? 아이고, 아이고. 가셨던 일은 잘 되셨어요? 그래, 그럭저럭 별일 없었지? 그럼요. 에이씨, 뭐야? 냄새 나는 빨래만 잔뜩 있고. 아빠, 내 선물 안 사왔어? 아, 뭐야 이게? 아유, 남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나긋나긋해진다는데. 뭐야? 만우가 죽었다고? 아니, 언제? 한 열흘 됐나 봐요. 아니, 사람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아,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어. 어머나. 마누라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볼일 다 보고 올 사람이. 고향 친구 죽었다는 말은 웬일이에요? 이 사람 제 애들 분 앞에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알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말이야. 그 친구 집에서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아이고, 마누, 그 친구 작년 봄에 암이라고 그러더니 결국 말이야. 있어 봐. 그 친구한테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니, 저, 그 딸은 어떻게 그랬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마 우리 영재하고 비슷한 나이쯤 됐을 거야. 어? 아빠. 근데 걘 엄마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몇 해 전에 병이 나셔가지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어머나, 그럼 걘 고아원으로 가야겠네. 어린애가 안 됐네. 아이고, 사람 참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 사람아. 이거 좀...
오늘따라 해? 에휴. 당신 괜히 쓸데없이 아는 척하지 마요. 우리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으니까. 엄마, 뭐랄까 이건 내 직감 같은 건데 아빠가 곧 일을 저질릴 것 같아. 직감이 아니라 넘겨짚는 거지. 야, 너 아까 아빠 표정 못 봤어? 그냥 연민의 동정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 두고 봐. 아, 나 저 서울 사는 인수다. 나 모르겠어. 박인수. 아니 그 왜 옛날에 양주장집 뒤에 살았던. 어 그래 그래 이제 기억하네. 그래 잘 지냈고. 어 만호에게 들었어. 아 저 내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문상도 못 가보고 정말로 면목이 없네. 그래 됐다. 혜수의 아버지가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인수 네 얘기하면서 많이 보고 싶어 안 했나. 너한테 꼭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어. 아 그래서 얘긴데 네 저 혜수이라고 만호 딸 알지? 어 올해 13살 아이가. 혜순아, 이 돈은 있잖아. 요리 차곡차곡 모아가. 아버지가 네 중학교 갈 때 겁나 금방 해고 교복도 사고 예쁜 가방도 사고 어? 구두도 사줄기다. 아버지 부자다 임마. 진짜 부자다. 차 온다. 엄마, 잘 있으라. 나중에 만나자. 뭐라고요? 누굴 데리고 온다고? 아, 안 돼요. 아, 글쎄 싫다고요.
아니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재벌이에요? 옛날도 아주 고리짝 옛날 친구 딸까지 왜 당신이 떠맡아야 하냐고. 집에 남의 식구 하나 더 들이는 게 어? 얼마나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아무튼 난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미쳤어. 아주 단단히 미쳤어. 미쳤어? 아 나도 미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임마.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 이제. 아, 내가 미쳤냐? 그놈의 집구 속에 또 들어가게? 야 이번 한 번이야 어? 넌 그냥 맘만 봐. 형. 아이고 배가 왜 이리 살살 아프노? 와이에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차 안에서 문 김밥이 얹히는 것 같다. 혜순아, 내 화장실부터 갔다 올게. 요 꼼짝마고 있거라. 예, 아, 빨리 댕겨 오셔. 어, 예, 예. 어디 가지 말고 요 있어야 된다. 예. 가방 잘 지키고. 빨래핀으로 빡빡 문질러 빨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봐라. 그래, 미안해. 잠깐만. 봐라, 봐라. 무슨 말 얇은데? 내가 지를 잡아먹나? 무슨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방은 어디 갔노? 예? 가방. 엄마야. 아저씨에. 뭐? 음수에. 가방이 음수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 와 이거 완전 이거 개털이네 개털이야. 어? 왕거리다. 어? 와 두드리라. 어? 그렇게 딱 열렸잖냐? 정녀, 차로 가라. 형. 왜? 더 필요해? 이번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보자. 아, 형 진짜 나 다음부터 형 안 도와줄 거야. 어? 형.
눈뜨고 코베 가는 서리락 하더만은 진짜 무섭다. 아따 문디 자식들 오대 털 데가 없을까 얼라 가방을 털어가. 하, 내 니한테 미안해서 웃잖아. 어? 하필이면 그때 배가 아플 게 묻고 말이다. 아닙니다. 아저씨가 와 미안합니까? 지 잘못인데 신경 쓰지 마 있어. 돈도 좀 들었지? 얼마 들었더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 아저씨, 이러면 지 화낼 깁니다. 돈 안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예. 우리 아버지 가난뱅이 농사꾼인 거 몰랐습니까? 입돈 홍유짜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진짜가? 아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 국식 씁니다. 어서 드이소. 그래 그래. 아 내 신경을 많이 썼더만은 배가 좀 고프다. 아 참나. 아 국물 시원하다. 니도 물어. 예, 지 화장실 쪽에 댕겨 오겠습니다. 아 그래. 갔다 온나? 아. 아버지, 내 웃자면 좋노. 내 서울이 싫다. 진짜로 여기서 살기 싫다. 아버지. 저 보이소요 저 박인수 사장. 아이고 이게 누구? 인수 아이가. 아 이게 누구야? 동춘이 맞지? 오동춘. 와 아이라 큰 역수로 많이 변했네. 니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어릴 때부터 인물 흔하고 똑똑하더만 내 니 출세할 줄 알았다 아이가. 아이고 출세는 무슨. 조그만 양말 공장 하나 갖고 있는데. 그나저나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직접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마침 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했어. 아 미국? 아니 그럼 영어도 억수로 잘하겠네. 오이 미스터 박 How do you do? 이 사람 여전하구만. 아니 근데 혜순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혜순아 니 들어온나? 부탁 들어온나? 아, 들어온. 아, 걔 아따 이란. 안녕하십니까, 김혜순이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혜순이구나. 만우 외동딸 아이가. 혜순이 조엄마하고 똑 닮았지. 혜순이 조엄마하고 네하고 어릴 때 신랑각시 노래하는 거 기억나나? 우리 엄마 아십니까? 아, 잘 알지. 아, 그나저나 너 어렸을 때 한번 봤을 뿐인데 정말로 예쁘게 잘 컸다. 그래, 잘 왔다, 혜순아. 응? 고맙습니다. 사실은 예, 오는 동안 내내 걱정했다 아닙니까? 혹시 내를 안 반겨주시 묻잖아 해서. 왜 내가 널 안 반기겠니? 너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 예? 지도 아저씨가 남 같지 않습니다. 꼭 전부터 알던 아저씨 같다 아닙니까? 아 이거 웃는 거 봐라 이거. 저 혜순이 저거 엄마하고 막 빼다 안 발라갔나? 어? 아 참 동춘이 오늘 안 내려가도 되지?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응? 아이고 어데? 아니, 나도 가라고 싶은데 마누라한테 마 죽는다. 막 내려오라고 전화를 저리세리 했었는데 아이고 이 노처녀 구제한다고 결혼해줬더만은 이제 아마 나 자음 몰라 안 가나? 너 마누라는 어떻노?
순간에 웃음이 나오니? 자, 혜순아, 정식으로 인사부터 하라. 앞으로 저 함께 살 식구들이야. 예. 예. 큰절 안 해도 돼. 오대 예. 우리아버지가 예 귀한 어른들 만나면 꼭 큰절 오리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는 김혜순입니다. 지는 김혜순입니다. 옷만 촌스럽게 입은 줄 알았더니 골골하네. 혜순아. 이쪽은 아주머니시다. 인사드려라. 안녕하십니까. 엄마야. 참말로 곱네 얘. 꼭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같다 아닙니까? 고생 많았구나. 그리고 이쪽은 내 아들 박영재. 너하고 동갑이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반가워 얘. 아니 반갑다. 그리고 여기는 내 딸 박미용. 지금 고등학교 다니니까 혜순이한테는 언니가 되겠구나. 응? 안녕하십니까. 김혜순입니다. 그걸로 끝이니? 예? 아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기엔 내가 우리 엄마보다 미모가 떨어져 보이나 보지? 그건 차별이 아니라 솔직함이지. 넌 가만히 있어. 아닙니다. 미영 언니도 확실히 이쁩니다. 쬐끄만 게 벌써부터 아부나 떨고. 너도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예? 지는 그게 아니고 얘. 야 미영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 왜 나한테 그래? 아빠는 나보다 쟤가 중요해? 미영아. 얘가 오늘따라 교양 없이 왜 이래? 혜순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미영이 난 얼른 들어가 있어. 다들 왜 나한테 그래? 미안하다. 첫날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닙니다. 지가 언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며칠 푹 쉬었다가 가라. 예? 괜찮다. 혜순아. 아줌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영재, 혜순이한테 집 안내 좀 해줘라. 내가 이 집 식구로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엄마랑 누나 비 맞추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 집 여자들이 기가 좀 세거든. 특히 누나 심각한 공주병에다가 한송질하지. 영재라꼬 친구 고맙다. 화장실은 저기고 주방은 저기. 그리고 네 방은 아마 없을 거야. 우리 집은 방이 세 개뿐이거든. 됐지? 잠깐만. 질문 있어? 아니다. 질문 없다. 너 발가락 이쁘다. 당신도 그 애 봤죠? 촌에서 엄마도 없이 막 자란 애가 우리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뭐라도 비슷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며칠이라도 얼굴을 맞대지.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란 애야. 아 순박이고 뭐고. 난 평화로운 내 집뿐이길 이상한 애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절대로요. 좋아. 당신이 전 그렇게 힘들면 우리 당분간이라도 좀 참아줘. 그동안 우리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정말이죠? 여보, 내가 인정머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생각도 좀 해줘요. 특히 미용이. 가뜩이나 신경 날카로운 애가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뭐? 나보고 얘랑 방을 같이 쓰라고? 아 그럼 어떡하냐. 방이 없는데. 아 둘이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 너도 좋잖아.
아 싫어! 이런 촌탁을 어떻게 한 방에 써? 미영아? 아닙니다. 지가 거실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넓어서 축구해도 되겠네, 얘. 미영아,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아빠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니? 그럼 대신 반값 내. 예? 반값이에? 어쩌지? 치는 돈이 없는데, 얘. 좋아. 반값 얼마 오면 되겠어? 내 용돈에다 달달이 3만 원씩 얹어줘. 3만 원? 그건 만 원. 만 원. 그럼 영재방으로 가보든지. 아, 그래. 알았어. 그럼 2만 원. 좋아. 대신 선불이야. 자, 이만 원. 혜선아, 앞으로 저 미연 언니랑 잘 좀 사귀어봐라, 응? 그리고 너도 저 혜순이 저 친언니처럼 좀 잘 좀 돌봐주고, 그리고 서울 구경도 좀 시켜주고, 알았지? 응? 그래. 좀 쉬어라, 응? 너, 앞으로 내 방에서 지내려면 딱 한 가지 꼭 지켜줘야 할 게 있어. 그게 뭔데, 얘? 말씀해 보이소. 내 승질 건들지 마. 예? 승질 예? 내 승질 안 건들려면 넌 아주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야. 우선 난 침대에 잘 거니까 넌 방바닥에 싸.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랑 잠잘 땐 찍소리 내지 말고 컴퓨터에 손도 대지 말아라. 방 청소는 네가 해. 그리고 내 물건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 내 물건 하나라도 없어지면 넌 그날로 끝장인 줄 알아. 알겠어? 그거는 걱정하지 마이소. 지는 손 안 댑니다. 그런 짓 안 합니다. 대답은 좀 짧게 할 수 없니? 내 방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다섯 가지야. 예스, 네,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사절이야.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언니라고 부를까, 얘? 친한 척 좀 하지 말래? 난 유유들한 거 딱 질색이야. 야, 너 그 양말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뭐야? 좋아하는 색깔을 몰라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신어. 감동한 필요까진 없어. 우리 아빠 양말 공장 사장이니까. 이러다 누가 만지래? 이거 누구 가방이야, 오빠? 신경 쓸 거 없어. 남의 가방이니까 만지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나와, 밥 먹어. 라면이야? 내일 밥 해줄게. 맨날 내 이름에서 계란이라도 안 넣었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뭐 그쳐? 오빠가 잠시 있어. 빨리 먹어. 내일 꼭 밥 해줄게. 안 먹어. 내일 계란으로 해줄게, 어? 정말? 두 개? 알았어. 빨리 먹어야 해주지. 참, 오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내일 꼭 학교에 나오래. 내일도 안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온댔어. 뭐? 돈이 없어져? 박영재. 지갑 속에 있던 만 원짜리가 없어졌단 말이지? 선생님, 저 돈 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남의 걸 훔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그 아이 앞으로도 똑같은 짓을 할 게 분명해요. 다음번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다. 자, 모두들
책상 속에 있는 소지품이랑 가방 책상에 올려놓는다. 어서. 한성수, 이거 어디서 났어? 제 돈인데요. 너 이번 달 급식비 못 내서 선생님이 대신 내준 거 알지? 그런데 돈 한 푼 없단 녀석 이건 뭐야? 그냥 제 돈인데요. 선생님, 아까 체육 시간에 성수가 화장실 간다면서 교실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야, 뭐야? 가져갔나 봐. 왜 그래? 선생님, 이거 제 돈이에요. 저 돈 안 훔쳤어요, 선생님. 한성수, 너 드릴 말씀 있으니까 엄마 모셔와. 엄마 안 계세요. 아, 그럼 아버지 모시고 와. 아버지도 안 계세요. 한성수,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아버지 안 계세요. 지금 나갔다고요. 됐어요? 성수야! 한성수! 오빠, 나 더 줘. 응? 응. 야, 부스럭거리지 좀 말란 말이야. 얘? 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얘? 숨 쉬는 것도 안 됩니까? 그래, 숨소리도 내지 마. 지금 뭐 하는 거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꽤 춥지, 예. 탁자 위에 신문 올려놨습니다. 뭐 드릴까, 예? 이걸 네가 다 준비했단 말이니? 예. 고향에서 하던 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 입맛에 맞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 예. 된장국 끓였니? 예. 냉장고에 시금치 있길래, 예. 된장 풀어서 시금치 된장국 끓였어, 예. 맛좀 봐주겠어. 아, 얘가 왜 이래. 저리 쳐, 냄새나게. 우리 집 식구들 된장국 싫어해. 아침엔 빵 한 조각하고 차 한 잔이면 돼. 예? 빵 한 조각이라고, 얘? 그래서 없어 고치기 힘드십니까?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얘 밥을 무야 속이 든든하다 아닙니까? 얘가 너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아닙니다. 쟤는 얘 사모님이 걱정돼갖고, 얘. 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커피 한잔 마시게 물이나 좀 얹어라. 어디, 얘. 커피는 몸에 안 좋다카데, 얘. 저기 커피 말고 우유 한잔 대표드릴까, 얘.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얘.
우와. 아니 당신이 웬일로 된장국을 다 끓였어? 아, 뭐 냄새 나서 싫다거든요. 우리 엄마가 드디어 철들었나 보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혜순이가 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야, 이거 정말 몇십 년 만에 먹어보는 고향의 맛이다. 혜순아, 나 아주 음식 솜씨 제법이다. 어? 진짜입니까? 고맙습니다. 나 못 먹겠어.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래. 왜? 먹을 게 있어야지 먹지. 내가 좋아하는 참치랑 햄이랑 돈가스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 야, 앉아.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지. 아, 정성스럽게 만든 사람 성의 생각해야지. 혜순아, 냉장고 안에 돈가스랑 햄 있는데 좀 해주지 그랬니? 그거 다 인스턴트 음식 아닙니까? 인스턴트 음식은 얘 우리 몸에 해롭다카데 얘. 신토 부리라고 얘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무야 몸에 좋다 아닙니까? 사모님도 그래 생각하시지 얘. 그건 혜순이 말이 100번 맞다. 그래,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꾸나. 어? 얘네 식사 시간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커피나 갖다 줘. 예. 이게 뭐니? 예? 야, 너 지금 이거 우리 엄마들 아침 대신 먹으라고 사온 거니? 와, 예. 사모님이 아침에 차 한 잔이랑 빵 드신다 해서 유학 가게에 띠가가 300원짜리 빵 한 개 사가 왔는데 뭐 잘못됐시예? 지가 또 뭐 잘못한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 아, 잘했다, 잘했어. 넌 얼마 필요하다고? 난 뭐 엄마의 인격과 교양에 맡길게. 자, 쫀쫀하게 굴지 말고 뭐든지 책으로 사. 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싫으니까. 알았지? 네. 자, 뽀뽀. 아유, 황홀해. 내가 이 맛을 산다니까. 아유, 아유, 조심. 엄마, 나? 응? 나 오늘 친구들이랑 청바지 사러 가기로 했는데. 청바지가 얼만데? 12만 원. 왜? 얼굴이 안 되니까 옷발로 죽이려고? 야, 내가 또 한 옷발 하잖냐? 자, 그 이상 긁었다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걱정 마. 아빠. 여보. 아니, 고등학생한테 무슨 카드야? 아, 그럼 어떡해요. 현찰이 없는데.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카드 만들어줘서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어, 그래? 그럼 너 그 집 가서 살아. 난 그렇게 못하니까. 어? 아빠! 응? 어? 아니 혜순아, 이거 네가 닦았니? 아니 뭐하러 그래? 구두가 많이 낡았네 얘. 사람은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이 성실한가 게으른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아저씨는 억수로 성실하다 아닙니까? 잘 댕겨 있어. 그래, 고맙다. 아, 참 혜순아, 너 말이야 내일 저 전학숙 밟아야 되니까 오늘 나랑 백화점 가서 가방하고 옷이랑 몇 벌 사자꾸나. 그럼 뭐 지다시 학교 가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이따 데리러 오마. 잘 댕겨 있어. 이런 거 봐봐. 잘 봐봐. 어? 오, 요거 어떠지? 요거 어떨까? 아우, 이쁘다, 야. 따님이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예? 따님이에? 예. 내 막내딸입니다. 아, 저, 얘한테 좀 어울릴 만한 걸로 하나 골라줘 보실래요? 아빠가 아주 자상하시네요. 보통은 엄마가 사주는데. 잠깐만요. 딸이래요.
이거 어때요? 야, 이쁘다. 어? 이게 뭐냐? 아저씨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깁니다. 내가 옷을 달아올 때 잔수를 박아주라 하더니 어떻게 남의 식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우리 아빠 맞아? 얘가 정말. 너 솔직히 말해봐. 네가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랐지? 아닙니다. 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 그냥 사주셨어 얘. 진짜입니다. 누가 아니? 우리 앞에선 순진한 척 내숭 떨면서 뒤에 가서 온갖 아약 다 떨고 우리 아빠 주머니 싹싹 긁어내는지? 아닙니다. 아니고 바뀌고 너 나 좀 보자. 뭐해? 엄마 오라는데.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 죄송. 미안하다. 내가 잠깐 흥분했었나 보다.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한다. 뭐든지 말씀 다 해주이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얘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너 이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네가 이 집 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넌 곧 떠날 건데 정이라도 듬뿍 들어봐라. 너나 우리나 피차 힘들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여기 오래 있음 너만 곤란해져. 와, 얘. 너 우리 식구들 수준 못 쫓아와서 헤매고 소외당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사람은 어울리는 장소에서 비슷한 사람들하고 지내야 행복한 거야. 난 네가 상처받는 게 속상해서 그래. 내 말 알겠니? 어머나 얘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널 구박하는 줄 알겠다. 다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알았니? 잘 알겠습니다. 엄마. 혜순이 왜 저래? 아, 왜 그러긴.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저희 엄마 생각나서 그런 거지. 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자리하는 게 편할 줄 알았더나. 네 같은 분 누구 집에 생판 모른 아가 뭐가 귀찮구라 하는데 뭐가 즐겁겠노. 그래도 네 고아원 신세 면하게 해준 은인이다. 오빠 집에 있니?
혹시 학교 간단 말은 안 했고? 그래 알았어. 성수 오빠 집에 오면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다고 좀 전해줄래? 그래 고맙다. 아, 저 수고하십니다. 혹시 저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 내려. 아, 안 간다고 했잖아. 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있어야 돼, 인마. 너희 초등학교도 안 나와봐라. 야, 그때 인생 정말 깜깜해진다. 아, 돈 번다고 했잖아. 아니, 지갑 털이에서? 누가 그렇대? 야, 그럼 잘만 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어? 아, 맞다. 그리고 그 재수탱이한테 꼭 전화해. 어? 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이 뱁새 형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알았어? 야, 되게 이쁜데? 이쁘긴 뭐가 이뻐? 반갑다. 내 이름은 김혜순이다. 내는 경상남도 진해리 가락골에서 올라왔다. 내 머리 털라고 서울엔 처음 왔는데 와, 서울 억수로 크고 화려하대. 깼다 깨. 서울와 터미널에서 가방 이자뿐 것만 빼고 내 서울이 좋다. 이렇게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예쁜 아도 보고 잘 부탁한다. 우리 혜순이가 서울에 처음 와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예, 마음 착한 사람이 실수로 지갑방을 가갔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꼭 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혜순이 마음이 참 곱네. 그래, 실수로 가져갔을지도 모르지. 그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그래, 저기 빈자리 보이지? 거기 앉아라. 예. 자, 교과서 펴고. 쟤 너한테 방금 꼬리친 거 아니니? 몰라. 성서 어서 와라. 자리 앉아. 교과서 46쪽 펴고. 모자 벗어야지, 성수. 김혜순. 예? 오늘은 혜순이가 전학 온 기념으로 교과서 한번 읽어볼까? 예. 박영재, 한성수, 둘 다 교무실로 좀 와. 궁금한 게 있으면 뒤에서 쏙닥거리지 말고 내한테 집중 물어봐라. 내 끼어지면 안 되겠나? 내 재밌는 얘기 한 개 해줄까? 옛날에 우리 고향에 효절 문화가 살았는데 가자. 아우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나? 야,
김혜순이라고 했니? 네? 어, 김혜순이다. 네 이름은 뭔데? 내 이름 알 거 없고 너 영지 알아? 박영지 말이가? 어머머, 야 성까지 정확히 알아. 보통 사이는 아닌가 봐. 서울이 처음이라면서 영지 어떻게 아는데? 그거는 왜 묻는데? 야, 얘 세게 나오는데? 너 경고하는데 영지한테 찝쩍대지 마. 뭐? 찝쩍? 영재는 윤주랑 커플이니까 영재한테 꼬리치지 말란 말이야. 아무리 총구석에서 왔어도 이 정도 서울만 알아듣겠지? 통역 필요하면 말하고. 저 비루모어 가신 아들이 뭐라 카노? 참, 서울 가신 아들 보는 눈도 없다. 저알 무스마가 엄수가 기집어튼 영재를 좋아해. 참, 지향도 독특하네. 내주도 안 가진다. 너희들 다 해라. 두 사람 이제 그만하고 화해해. 제 돈을 가져간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 영재, 넌 성수가 네 돈에 손대는 거 봤니?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암튼 전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니들은 한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 사이야. 무슨 원수 졌다고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살래? 적어도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화해하고 잘 지내. 자, 영재가 먼저 악수를 청해. 싫은데요. 박영재! 그럼 성수가 먼저 손 내밀어.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쟤 뭐 하는 거야? 저러고 있으니까 딱 먹을 거 드시는 도둑 고양이가 따로 없다 얘. 야, 쟤한테 빵이라 좀 던져줘라. 불쌍해서 못 보겠다. 어머, 야,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네 이거 버리는 게가? 한 달 썼더니 지겨워져서 말이야. 우리 아빠가 더 좋은 걸로 사주신댔거든. 뭐 하는 거니 너? 너희 집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필통 먼저도 몇천 원 줬을 낀데 한 달 쓰고 버리면 니 싸가지 없다고 욕먹는다. 뭐? 네가 와 싸가지 없는지 내가 가르쳐줄까? 첫째는 필통에 자존심을 무시안기고, 둘째는 공장에서 쎄빠지게 만든 사람의 성의를 무시안기고, 셋째는 돈도 없애려는 필통도 못 사는 아들한테 상처를 준기고, 넷째는 허리 뽀사지게 돈 버느라 애쓴 네가 아버지 피땀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는 기다. 알겠나 가시나야? 가시나? 네가 뭔데? 내가 버리겠다는데! 뭐하니? 너네 집 형편이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너 가지든가. 그래, 우리 반에서 버린 것만 모아서 가져도 너 학용품 걱정은 안 해도 될걸? 먹고 왜 이런데? 나와라.
너 이제 우리 반까지 날 쫓아서 망신시킬 일 있어? 내가 니한테 무슨 망신을 줬다 이러는데. 너 거지야? 꼭 그렇게 없는 티를 내야 직성이 풀려? 뭐라고? 이건 내 망신이기 전에 우리 집안 망신이고 우리 엄마 빨리 욕되게 하는 거야. 알아? 필요하면 사달라고 해. 최고급으로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쓰레기통 뒤지면 나 거지 새끼가. 뒤질 일 있으가 그러지. 그러고 내 인자 네 허락받고 행동해야 되나? 여긴 네가 살던 시골이 아니야. 우리 집에 붙어있으려면 너도 우리 집 생활 수준에 맞춰. 시골에서 막자란 티 내지 말라고. 알았어? 야! 내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는 맞는데 학교에선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고 내 시골에서 막자라서 너희 집 수준 못 맞춘다. 너희 집을 산다고 김혜수이가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다! 내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신경 꺼삐리라. 자, 내일은 짝박 꾸는 날이지? 네! 내일은 여학생들한테 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남자들, 같이 안고 싶은 여자 짝꿍이 있으면 오늘 밤 기도해라. 같이 안게 달라고. 아! 아이, 조용, 조용, 조용! 짝꿍을 정하는 순선 제비 뽑기로 하겠다. 자, 그럼 이만 반장!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분단 청소할 차례지? 깨부리지 말고 깨끗이 청소하도록. 영재야, 축하해. 뭘? 뭐긴, 넌 내일부터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짝꿍을 만날 테니까. 그게 누군데? 뭐, 내일 되면 알게 되겠지. 나 먼저 갈게. 안녕. 한성수, 넌 1분단 아니야? 야! 니 내 좀 보자. 니 어디 가노? 무슨 말이야? 니 1분단 맞제? 오늘 1분단 청소라고 하는 선생님 말씀 못 들었잖아. 나 원래 청소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문제야. 뭐라고? 문제들이 청소하는 거 봤어? 야! 네 혹시 텀블러에서 내본 적 없나? 잘 모르겠는데? 맞는데 뭐! 왜 이래? 인자 손수건주인 찾았다. 그때 손수건주려고 불렀더만 막 뒤갚이대. 와, 서울 참말로 넓고도 접착하지만은 니를 여기서 다시 만나네. 진짜 반갑다. 야, 니 내가 여자롭고 부끄럽나? 버뜩 잡아라. 반갑다. 어휴, 문디자스가. 와, 서울 웃기네. 이리 넓은데 내 어이가 없다. 뭐? 내가 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다고? 어머, 어머, 어머나, 웬일이니? 아니, 그럼 내가 얼마를 번 거야? 어, 3,000주 샀으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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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300이나 벌었네. 아유, 알았어. 한 턱 아니라 두 턱, 세 턱도 내지. 아유, 애들 아빠 몰라. 아니, 난 나 당장 쫓겨나. 예, 나 한 5,000주 더 살까? 돈? 뭐 사채라도 내야지. 사기만 하면 돈벼락인데.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만나서 확실히 쏠게. 아유, 알았다니까. 야, 내일부터 학교 안 가. 뭐야? 어, 예, 어, 어, 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어, 어, 그래. 끊어. 뭐야?
학교를 안 가? 아니 왜? 어, 그 성승지 뭔지 하는 놈이 널 괴롭히디?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혜순이 말이야. 뭐? 뭐? 혜순이, 김혜순. 아니, 혜순이가 왜? 아, 글쎄 우리 반에 전화가 왔더라니까. 뭐야? 아니, 너희 아빠가 혜순이를 너희 반에다 전학시켰다니? 첫날부터 쓰레기통을 뒤지질 않나, 윤주랑 한판 붙질 않나. 애들이 뭐랬는 줄 알아? 걔들어 그지래. 아우 진짜 정말 망신살이 뻗쳤어. 야 수수 타. 아 빨리 임마. 얘? 지보고 나가라고 얘.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라.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 지 안 가면 안 됩니까? 얘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 여기 오래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괜찮습니다. 진 아무래도 좋아해. 힘 안 듭니다. 넌 괜찮을지 몰라도 난 안 괜찮아. 아주 많이 안 괜찮다고. 사모님, 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이소. 지가 고치겠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예 밥도 적게 먹고 예 심부름도 잘하고 예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다 널 생각해서라니까? 지는 여 있고 싶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게 해주소. 뭐라고? 아버지 죽고 내 혼자 남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고향 떠나 서울로 온다 했을 때도 지는 맨날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아저씨가 날 살려줬다 아닙니까? 아저씨는 지를 친딸처럼 잘해줬시에. 사모님, 지는 여 있고 싶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마이소. 못하깁니다. 예? 사모님, 앞으로 잘할게. 예? 예? 사모님, 못하깁니다. 혜순아, 외출 준비해라. 와, 얘. 아유, 왜긴. 내가 너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그래. 진짜입니까? 속아만 살았니? 그때 새로 산 옷 있지? 그거 입어라. 예. 저기요. 어. 여기서 고속터미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터미널? 여기에서 버스 두 번은 갈아타야 될 것 같아. 네. 여기서 5번 버스를 타고 3호선에서 내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 이게 뭐야? 받아 임마. 아, 그리고 괴로할 필요 없어. 우리도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런 걸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거야. 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하나님도 좀 봐주시겠지. 야, 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우리들은 어쩌라고 임마. 네 아버지 또 안 들어왔지?
아휴, 이 부모가 아니라 완전히 왼수다 왼수. 야, 우리 마음에 드는 부모를 우리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음 이 얼마나 눈 튀어나오겠냐. 너 한번 골라볼래? 어? 1번 이 죽이는 인간성. 어, 2번 이 뻑 가는 재산. 이 3번 어? 이 빵빵한 학벌. 어, 이 4번 이 인간성과 재산, 이 학벌을 몽땅 겸비한 풀옵션. 너 몇 번 할래? 4번 빠빠라 빠빠빠 빠빠라. 네, 축하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제 이 상팔자로 결정됐습니다. 아, 너 이 4번 어? 너 이거 이게 탁월한 선택이다 너 진짜. 어? 야, 인간성과 어? 형, 재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야, 이 좋은 기분 잡치지 말고, 어? 됐다. 우리 좋은 데나 갈까? 어디? 에휴, 따라와보면 알아, 임마. 자, 많이 먹으라. 아닙니다. 사모님 많이 드셔. 아이고. 아주 야들야들하니 입에서 살살 녹는다. 네, 고기인지 솜사탕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지 혼자 갈비 먹고 식구들한테 미안할 수 있잖니까. 밥도 안 해놓고 왔는데 왜. 아유, 그런 걱정 말고 어서 먹기나 해. 자, 어서. 응? 뭐. 신은이 지금 막 눈물이 나올라 큽니다. 그동안 내가 본의 아니게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그랬어. 괜히 너 눈칫밥 먹게 하는 것 같고 말이야. 나라고 네가 왜 안쓰럽고 불쌍하지 않겠니? 신은 그것도 모르고 사모님 야속하고 섭섭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어서 먹자구나. 왔니? 인사해라. 여기 사장님이셔. 안녕하십니까, 김혜순입니다. 아유, 똘똘하게 생겼네. 일은 잘하나? 예? 많이 먹어라. 앞으로 여기서 일하려면 많이 고달플 텐데. 예? 얘기 못 들었어? 너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학교는 보내주지만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잠은 좀 불편하더라도 아줌마들하고 같이 자고. 다 먹었음 여기서부터 치워라. 왔어. 우리 이모가 어? 저기서 일하잖냐. 먹다 남은 갈비 실컷 먹게 해줄 테니까 빨리 와. 아, 뭐해? 저기 혜순아,
아, 뭐? 혜순이를 보냈다고? 아주 좋은 데로. 어디로? 아, 어디로? 양평에서 고깃집 하는 엄마 친구 있잖아. 혜순이한텐 거기가 딱이야. 얼마나 좋으니? 공기 좋아, 물 맑아. 너도 이제 속 썩을 일도 없고 엄마한테 고맙지? 향긋해. 뭐요? 어음이 되돌아오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아니, 세림에서 부도를 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쪽에서는 전혀 낌새를 못 챘습니다. 예? 아니, 우리도 저 한 1억 정도 물린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네가 웬일이냐?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뭐라고? 아니, 어디로? 그래? 그, 알았다. 들어가. 야, 빨리 타. 성수야. 간다. 고맙다. 고맙다, 성수야. 혜순아. 아저씨. 많이 울었구나. 아닙니다. 울긴 뭐합니까? 지가 얼랍니까? 영재가 전화를 했더라. 널 찾아오라고. 예? 영재가 예? 세상에, 어린 널 어떻게 그런데도 이 사람을 그냥. 아저씨, 그러지 마이소. 지가 잘못했습니다. 지가 사모님을 화나게 했지. 그러고 다 지 생각에서 양평에 데려간 깁니다. 지는 서울보다 공기 좋고 흙냄새, 소똥냄새 나는 거가 더 좋다고 했지. 그래서 간 깁니다. 아니 너... 당신이 혜순이 식당에다 데려다 놨다며?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혜순이 네가 아저씨한테 전화했니? 아니야. 우연히 그 근처 거래처 들렸다가 저녁 먹으러 들렸는데 아, 그 식당에 혜순이가 있더라고. 거기가 고향 갔다면서 거기 있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데려왔어. 아, 나도 이 사람은 체면이 있잖아. 혜순이 맡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고향 사람들이 알아봐. 나를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어. 저기 말이야. 우리 며칠간 더 여기 같이 있어보고 어? 나중에 생각하자고. 들어가서 쉬어라. 웃지 마, 정들어. 야, 혜순아, 뭐하니? 너도 어서 한쪽 먹어라, 응? 예. 편안하게 먹어, 응? 그래. 시골에선 이런 거 흔하지 않을 텐데. 먹어봐라.
먹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먹으면 되지 뭘 몰라. 야, 너 안 먹으면 누나가 다 먹는다. 너 은근히 해수인 챙긴다. 생사람 잡지 마. 많이 드했어. 치는 속이 안 좋아서 얘. 야. 깜짝이야. 너 이걸 드럽게 손으로 먹어? 드럽긴 뭐가 드럽노? 네가 몰라서 그렇지. 김치는 손맛이 자궁기라. 너도 안 먹어볼래? 됐네 됐어. 아휴, 미개. 뭐 미개?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맛만 좋다. 야, 뭐냐? 절장갑 하나 잘랐고 얘. 너 제주도 좋다. 이거 놔줄 거냐? 어데예, 줄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야, 어디 가면 이런 촌스러운 색깔 파냐? 하여간 하는 집마다 생긴 대로 논다니까. 야,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와. 예. 나 들어가서 앉아. 누구 찾아? 나 여기 있는데. 아니야. 제 짝꿍을 찾았나 봐. 문재아랑 촌뜨기랑 어째 그림 좀 그렇지 않니? 너 혜순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친척이니까. 그러니? 자, 다들 자리에 앉았지? 네. 앞으로 옆에 있는 짝꿍과 2주 동안 같이 앉을 거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어제 일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거라면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너가 엄마 많이 바쁘시나? 그건 애물어. 돌아가셨어. 행여 미안하다더니 뭐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지겹거든. 혹시 몰라서 내 옆에 앉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다른 데 찾아봐.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나 우리 반에서 끔찍히 싫어하는 왕따이다 문제아야. 비행소년 몰라? 내도 왕따인데. 그러면 내도 비행소년해. 와, 같이 날라볼까? 너 내 말 못 알아들어?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고. 나. 야, 네 내 좀 보자.
버쩍 못 나오나? 왜 이래? 버튼 안 벗고 뭐하노? 너 미쳤어? 남의 옷을 왜 벗으라는 건데? 니는 엄마 없는 티내고 댕기는 게 그래 좋나? 아이고 문지 자식, 이 옷걸아지 좀 봐라. 이게 뭐고? 단추도 없고 소매단도 다 터져갖고 떼풍물이 줄줄 흐른다 흘러. 거지 새끼 맨처. 니 엄마 없는 게 그래 자랑이가? 니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짜증 말 억수로 맞네. 버튼 안 벗을 끼가. 내가 뱉게 볼까? 나하고 영재하고 친척이라고 소문났더라. 좋겠다. 영재처럼 부자 친척도서. 어데? 고향에서 아버지랑 내랑 둘이 재밌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내 배신 때리고 먼저 갚았다. 배신을 때려? 내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셨다고. 내는 받아줄 친척도 없고 갈 데도 없었는데 영재 아버지가 우리아버지 고향 친구라고 해서 와 있는 기다. 다 됐다. 그럼 엄만? 내 고하다. 너머지 번쳐서 한 주제 뻔뻔스럽고 씩씩하제. 춥다. 엄마 들어가자. 성수 그 자식이랑 뭐 했어? 무슨 말 했냐고? 그거는 왜 묻는데? 너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걱정돼서 묻는 말이야. 알고 싶나? 내한테 반했다고 하더라. 뭐? 너 성수한테 관심 있냐? 그럼 뭐 짝꿍한테 관심 갖는 게 뭐 잘못됐나? 네가 성수 그 자식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 그 자식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왕따에다 학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들 문제하라고. 이 성수 질투하나? 니네 좋아하나? 뭐? 말도 안 돼. 야, 내가 좋아하는 애가 없어서 널 좋아하겠냐? 니가 멋 모르고 날뛰는 것 같아서 딱 해서 그런다. 아, 그럼 다행이고. 내 짝꿍 내가 좋아하든 관심을 갖든 어쨌든 니는 곰마 신경 꺼라. 성수는 이제부터 내 짝꿍이니까. 너 끝까지 성수 싸고 도는데 너 그 자식이 도둑으로 의심받고는 사실도 알아? 어이구 무슨 말 보자 보자 하니까 니 까베기가 와 그리 속이 베베 꼬여있노. 내 어제 일로 니한테 좋은 감정 갖고 있으니까 오늘 니 말을 안 들은 걸로 할게. 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자가 와주라노. 한성수 뭘 그렇게 놀라? 이젠 공개적으로 남의 가마까지 뒤지냐? 김혜선 네 짝꿍이 네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 확인해봐. 그렇게 우리 반 내밀더니 이제 확실한 덜미를 잡은 거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니?
김혜선, 이 짝꿍이 네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 확인해봐. 성수야. 네 이거 어디서 놔두노? 어디서 놔두노? 주웠어 공중 화장실에서 네 사진 갔길래. 성수야 정말 고맙다. 고맙다. 사진 잊어버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엄마 아버지랑 찍은 사진은 딱 이거 한 장밖에 없었거든. 성수야 고맙다. 뭐 하는 것든데 그 자리 안 가고. 박영재, 니 어디 가노? 사과해라 성수한테. 뭐? 뭐 하노? 성수한테 사과하라는데. 됐어. 됐다잖아. 니 진짜 못됐다.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도둑으로 몰고. 니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르나? 니 의심받는 사람 기분 생각해 봤드나? 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할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말이다. 성수가 누구? 성수 우리 반 아이고 딴 반 아가. 누구든 성수한테 언제 말 한번 따뜻하게 걸어준 적 있드나? 와 왕따 시키는데! 김혜순 그만해! 문자가 날 때부터 문자가 절대 아니다. 문자가 와 생기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외로워서 생기는 기다. 외로워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라. 김혜순 그만해.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네가 뭘 안다고. 시끄럽다 자식아. 니도 니보다 자세한 애들 보면 재수없다 미워했다 아이가. 와 그래 배가 아프드나. 사람이 날 때부터 지 마음에 드는 환경을 골라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노. 하지만 인생이 그래 안 되는데 어쩌겠노. 네가 그래 계속 남 가진 거 배 아파하고 네 자신은 미워하며 네만 망가지지. 끝이다 알겠나? 성수, 내가 좀 심했다. 좋게 잘 지내지? 아줌마 저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왜? 글쎄 성수랑 혜순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재한테 막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가관이었어요. 뭐야? 혜순이 그게 우리 영재한테 감히 소리질러? 아줌마 근데 혜순이가 진짜로 영재 친척이에요? 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혜순이가 그러든? 네? 네네 혜순이가 그렇게 말했어. 혜순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아이 같던데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데리고 있어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편으로 만드는 영악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혜순이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군 우리 영재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말아주십사 해서입니다. 혜순이가 혹시 엉뚱한 짓이라도 해서
우리 영재 욕먹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 참, 그리고 그 성순지 하는 애 있잖아요. 걔 좀 불러주시겠어요? 성수야, 영재 어머니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대. 우리 구면이지? 나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우리 영재 좀 건들지 말아줘. 저 영재 건든 적 없는데요? 꼭 때려야 건드리는 것만 아니지.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나쁜 거거든. 듣자니까 너 좀 전에도 우리 형제 괴롭혔다며? 그 자식이 그새 일로 바쳤나 보자. 그 자식 진짜 마워 보이네. 성수야. 선생님 보셨죠? 얘가 이러니 우리 형제가 어쩐지 알겠죠? 성수 교실에 가 있어. 어서. 어머. 너 지금 날 노려보는 거니? 노려보면 어쩔 건데? 넌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막 하니? 영재가 말 안 하던가요? 저 엄마 없다고요. 성수야. 그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니? 어따 함부로 눈알 부라리엄 눈을 부라리긴. 아버지도 집 나오고 없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쩐지 네가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영재 어머니 그만하세요. 성수 얼른 교실로 돌아가. 얼른. 야, 이 자식아, 나 너만 보면 재수없고 속이 메스꺼워. 근데 네 엄마 너보다 한 수 더 뛰더라. 구역질 나라는 거 억지로 참았더니 속이 다 뒤틀린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욕해? 우아신 니네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 할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내가 너한테 밥을 달랬어, 옷을 달랬어, 돈을 달랬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했다 그런 건데?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사과할게. 근데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넌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왜 나 싫어하는 건데?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있냐? 그래? 그럼 나도 같은 이유겠지. 야, 박영재. 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물론 있겠지. 특히 너 같은 놈들한테만. 야, 다 가졌으면 없는 놈들 생각해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엎어져 살아. 하느님도 너한테 좋은 환경 주셨을 때 없는 놈들한테 뻑이라고 그런 거 아닐 테니까. 야, 성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그날 내 돈 네가 훔쳐간 거 맞아? 한성수! 네 돈 재수 없어 줘다 가져간다, 자식아. 그렇다고 넌 미안해하지 마. 나도 사과받을 만큼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거 교실 커튼이랑 교탁부랑 선생님 방석인데 내일까지 좀 빨아올래? 원래 이번엔 우리 엄마가 빨래 당번인데 너무 바빠서 안 되겠대. 생각해보니까 네가 우리 반에서 빨래를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걱정 마. 공짜 아니니까. 너 영진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그 집 허드렛 일 네가 한다며? 와,
그게 나쁘나?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앞으로 우리 반 허드렛 일도 수고 좀 해줘. 돈 걷어서 줄게. 너도 부지런히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영진의 집에 얹혀 살 순 없잖니? 우아하니 걔네 집도 너 때문에 골칫게나 썩는 주던데. 왜? 돈이 적어서? 어데? 다 같이 쓰는 교실 물건이고 우리 선생님 쓰신 교탁본데 어찌 야박하고로 돈을 받겠노? 안 그래도 힘이 남아 돌아가 교실에 봉사할 겁니다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빨고 있으면 네가 꼰나. 그래? 네가 장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랬잖아. 너가 서울 아들은 어째 그리 하나같이 다들 똑같노?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배우해도 되겠대. 연기력 억수로 빵빵하대. 영재야, 어디 갔었어? 방금 너희 엄마 다녀가셨는데. 네가 그랬어? 네가 혜순이한테 빨리 오라고 시켰냐고. 그게 어때서? 아줌마가 그러시더라. 혜순이가 너네 집안일 도맡아 한다고. 일도 해보내고서 잘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우리 엄마 딸 아니야? 뭐? 어떻게 우리 엄마는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냐?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재야, 여기, 여기. 영재야! 영재야! 쟤가 진짜. 아버진 좋겠네 얘. 엄마도 만나고 할배도 만나고 행복하지 얘. 내는 얘 고마 아버지가 믿어 죽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어. 그기 집애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 영재도 삐딱해지는 것 같고 영재 아빠도 혜순이 그기 집에만 싸고 돌고 말이야. 아, 얘, 걔 영재 아빠랑 무슨 연관 있는 거 아니니? 뭐? 아니 그렇잖아. 어쩐지 처음 데려올 때부터 좀 수상하다 했지. 아니 고향 친구면 고향 친구지. 아무도 안 맞겠다는 애를 왜 혼자 나서서 떠맞냐고. 아, 그야 영재 아빠가 워낙 모질지가 못하니까 그렇지. 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건 몰라? 혹시 아니 그 혜순이 엄마가 누가가 그 영재 아빠 첫사랑인지. 아, 다들 한 마을에서 친구로 지냈다며. 얘, 너 집에 가라. 안 돼, 얘.
너 오늘 한턱 단단히 쏴야 된다. 네가 산 봄이 전자 주식 말이야. 그거 대박 나겠더라. 그 미국 제너럴사 회사하고 합병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매일 상한가 행진이야 너. 어머 그래? 주말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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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핸드폰. 엄마야 이게 뭘까? 우와 색깔 이쁘네. 나오니? 전화가 와서 얘. 야, 넌 왜 혜순이 그 방에 들어가게 하니? 그러다 뭐라도 없어지면 어쩌려 그래? 아 누나 왜 혜순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왜? 혜순이가 누나보다 이뻐서? 어휴 저기, 야! 어휴 저걸 그냥. 사장님 어디 멀리 가셨나? 요즘 복잡한 일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사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곧 괜찮아지겠죠, 뭐. 그래요? 알았어요. 나가봐요. 이가 지갑을 빠뜨리고 갔네. 아유 참 정신을 어디다 빼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명색이 사장이라면서. 아유 참. 아유 어려우면 마누라한테 상이라도 할 것이지.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혹시 아니 그 혜순이 엄마가 누가가 그 영재 아빠 첫사랑인지. 아 다들 한 마을에서 친구로 지냈다며. 혜순아, 혜순이 어딨니? 너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너 아주 깜찍한 구석이 있구나. 예? 쟤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 아까 우리 엄마 방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 네가 우리 엄마 진주반지 손 댔잖아. 예? 진주반지에? 반지 못 봤는데 얘. 아니 그럼 그새 도둑이 들어와서 반지만 훔쳐갔단 말이니? 쟤는 안 믿어. 쟤는 모릅니다. 진짜 믿어. 보지도 못했지. 엄마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저번에도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한바탕 해놓고 결국은 엄마 목에 걸고 있었잖아. 얘가? 봐라봐!
있니? 있어? 내가 오늘 외출하면서 어? 핸드폰이랑 반지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냥 갔는데 와서 보니까 반지만 없더라고. 아이 믿어. 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믿어 주 있어. 맞아. 혜진이는 안 훔쳤어. 얜 그런 애 아니야. 야 박영재 너 언제부터 혜순이 편 됐냐? 혜순이 너 재주 좋다. 영재까지 이제 네 편으로 만들고? 아 지금 편 먹고 싸워? 네 편 내 편 찾게? 두말할 거 없다. 너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반지 당장 가져와. 엄마 혜순이 가방부터 뒤져봐. 예? 얘 좀 봐. 얘 진짜 수상하네. 이게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지 겁니다. 글쎄 이리 달라니까. 네. 어머, 이게 다 뭐니? 야, 너 이제 봤더니 지금까지 이런 거 훔치고 다녔니? 아닙니다. 이거는 고향 갈 때 친구들 갖다 주려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 모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에이 멍청한 기집애야. 그러니까 내가 버린 거 주워지 말라 그랬잖아. 잘한다. 도둑 누명이나 쓰고. 주봐라. 아 여보세요. 아 그래 아저씨다. 어 잘 있었나? 아이 아버지 아 내 좀 바꿔주세요. 아, 그만 좀 비켜봐 좀. 여보세요. 아 아니다 니한테 한 소리 아니다. 아 그래 잘 있었지. 그나무예. 아저씨 식구들이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얘. 예쁜 옷도 사주고 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얘. 너무 좋습니다. 그만 좀 비켜봐라 좀. 아 그래. 어 다행이네. 아 그래 아저씨 말씀 잘 듣고 어 공부 열심히 해래. 어? 아니, 아버지 내 좀 바꿔달라 안 합니까? 아 그래. 아 몸 조심하고 어 들어가라. 혜순아 내가 을랍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와. 전압이 많이 나오모. 네가 물어낼 끼가. 돌아버리겠다. 아버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둑질한 애랑은 절대로 한 집에서 못 살아요 난. 이 사람아 혜순이 아직 10살짜리 애야. 그런 짓 할 애도 아니지만 만에 하나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자고. 어? 나예요 혜순이에요. 아니 당신 왜 이래 정말 애들처럼. 당신 참 이상하네. 왜 혜순이 문제만 나오면 기를 쓰고 감싸고 도는데? 왜 그러는데? 어디 내가 한번 맞춰볼까?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혜순이 말이야. 혜순이! 아빠! 어, 왜? 혜순이가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아, 뭐야? 정들자 이별이라 카드만은 분란만 일으키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식구 하나도 받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짓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닙니까? 인자 지 걱정하지 마이소. 어딜 가더라도 아저씨 은혜는 잊지 못할 깁니다.
이제 이밤중에 그 애가 어딜 나간다고. 큰일 났구만. 아휴, 속 터져 정말.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엄마는 혜순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혜순이 찾아와. 엄마 때문에 집 나갔으니까 가서 찾아와라고! 어, 그래. 아주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아이고, 참. 다시 물어볼 수 없네. 아, 네 혹시 혹시 뭐? 네 혹시 외상값 안 갚아서 그러는 거가 맞나?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안 봐도 비디오다. 근데 너 이밤중에 가방까지 메고 웬일이냐? 아, 아니다. 너 영재 집 나간 거야? 영재 엄마 때문에? 아니다. 내 지금 심부름 가는 길이다. 내 버트 가봐야 된다. 야, 너 갈 데 있냐? 말이라고 하나. 내가 갈 데 많다. 잘난 척은. 니네 쏘가지만 살았드나? 와 내 말 안 믿는데? 내는 착하고 이뻐서 오락하는데 천지 빽가리다. 내 무시하지 마라. 먹고.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좀 심했다. 역시 나보다 한숨 일하니까. 시끄러 이것아. 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엄마 왜 그렇게 혜순이가 싫은데? 넌 몰라도 돼. 걔랑 얽힌 건 무조건 싫어. 만약에 아빠가 엄마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면 기절하겠지?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몰라서 그래? 혜순이가 온 뒤로 네 아빠나 영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누명이라도 씌워서 내보내지 않았음. 당신 당장 옷 걸치고 나가서 혜순이 찾아와 당장! 아이고 모령치한 사람 같지냐고. 아니 어떻게 어린애한테 도둑누명을 씌울 수 있나 이 사람아! 그래요! 난 동정심도 없는 모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자격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혜순이! 혜순이 엄마! 당신 첫사랑 맞지? 동네야. 오빠! 들어와. 누구야 이 언니? 야가 네 동생이가. 반갑다.
내는 오빠 친구 김혜수이다. 나 이 언니 안다? 사진에서 봤다? 뭐라고? 어, 아니야. 넌 들어가서 앉고 성민 잠깐 나와봐. 그 자식이 도둑으로 의심받고는 사실도 알아? 괜히 쓸데없이 안 좋겠다고 오빠한테 혼났잖아. 알았어, 안 맞아. 참 오빠, 그 언니 가방 방해했잖아. 뭐? 와. 아니야. 방이 지저분해서 방 청소 좀 하려고. 잠깐만.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왜? 혜순이라도 데려다 놓고 그 여자 보도 타고 싶었어요? 그래. 혜순이 엄마한테 특별한 감정 가졌던 거 그건 부인하진 않겠어. 그렇지만 혜순 엄마는 혜순이 아버지하고 결혼했고 그건 이미 까마득히 다 지난 옛날 일이야. 그걸로 끝난 일이라고. 그럼 혜순이는 왜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왜? 그건... 왜 말 못해요? 그때 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고학생이었어. 어떻게든 가난만은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대학이라는 데 들어갔어. 그런데 역시 쉽진 않다고 말. 한 번은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어서 내 시골로 내려갔다고.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졸업시켜준 혜순이 할아버지한테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마침 내가 내려간 때 혜순이네 집도 막 기울어 가는 때였다고. 근데 내 눈에 쏙 한 돈이 비는 거야. 어렵게 마련한 혜순이 아버지 등록금이었지. 어떻게든지 나 어떻게든지 대학 졸업하고 싶었고 그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될 게 아니냐고. 그래서 나 그 돈을 혜순이 아버지 등록금을. 그만해요. 그런데 말이야, 혜순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날 용서했어. 자기 자신은 그 때문에 대학까지 포기하고 말이야. 난 그날 이후부터 죄책감으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래서 혜순이한테만이라도 내 그 부끄러운 과거의 빚을 갚고 싶었단 말이야. 안에 성미하고 같이 자.
니는 어디 가서 잘났고? 동네 친구 집에서 하룻밤 쉬다주면 되겠지 뭐. 미안해서 웃잖아. 됐어. 성수야, 한성수. 누가 왔는가 없네. 잠깐만. 형 웬일이야? 가자. 아, 어디? 아, 가보면 알아, 임마. 나 무서워. 이러다 나 잡히면 내 동생. 아, 내 동생 선배 어쩌라고. 야, 임마, 안 잡히면 되지. 등신같이 그걸 왜 잡히냐? 어? 설사 이 잡힌다고 해도 이 영화가 이 동생 책임지면 되잖아. 형이 무슨 수로? 야,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소산할 구멍이 생긴다고? 야, 그땐 임마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어? 형, 나 진짜 싫어. 형이 나 한 번만 봐줘. 야, 이번 딱 한 번이면 된다니까. 내 친구 망치 알지? 하, 그러면 또 사람을 패가지고, 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 안 가주면 바로 구속이 된다. 성수야, 사람 하나 살리자, 어? 뭐? 싫어? 야, 한성수, 이 형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해? 미안해. 왜? 이제 그런 짓 쪽내고 착하게 살라고? 야, 짜샤, 네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너랑 나랑은 이미 한 배를 탄 동업자야. 나쁜 말로 공범, 알아?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형도 이런 사람 아니잖아. 시끄러워. 잔소리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 이번 일만 끝나면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아이 자식, 더럽게 말 맞네. 야, 너하고 나하고 하루 이틀 만난 사이냐? 좋아, 형 먼저 가고 있어. 나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올게. 아, 빨리 와. 순아. 순아. 니 어디 가는데? 어? 안유 형이랑 갈 데가 생겨서. 너 집에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어? 갈 데 어디? 그냥 넌 신경 쓰지 마. 한성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타해. 네가 하면 내랑 끝이다. 다시는 네 안 본다. 또 혹시... 야, 아 시간은 뭐하냐? 쟨 또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형 먼저 내려가서 금방 따라갈게, 어? 야, 저 저번에 그 갈비집에서 오토바이 태워준 애 아니야? 아, 임마, 너 미쳤어? 어? 야, 쟤가 우리가 터미널에서, 어? 형! 아, 가자. 아, 뭐야? 못 갑니다. 성수 못 갑니다. 김혜순. 성수 빼줘 있어. 성수 오늘 아무데도 안 갑니다. 야, 넌 빠져. 어? 성수 좋은데 데려가려 그러는 거야. 좋은데 어디에? 그럼 우지도 데리고 가 있어. 둘이 뭐하러 간지 내는 모르겠는데 얘.
성수가 안 간다 하면 그냥 놔두이소. 왜 안 간다 하나를 억지로 끌고 갈라 합니까? 좋은데 뭐 혼자 가있어. 뭐? 혼자 가라고?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오늘 성수가 꼭 필요하거든. 김현수 그만해. 형 먼저 내려가셔. 내가 다 처리하고 갈게. 어? 문디 자식아, 사내 자식이 한번 안 간다 했으면 안 가는 게지. 뭐가 멋있다고 억지로 끌려가노. 네 사내 자식 맞나? 의국 병신 쪼드 자식아. 야 건방지게. 아이 어. 형 이러지 마. 얘는 아니야. 때려면 날 때려. 야 한성수, 네가 지금 나 친 거 맞지? 어, 이제 계산이 된다, 파파. 그러니까 네가 저 기집애 때문에 나한테 배신을 때리겠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 그만 나이소. 아 죽습니다. 진짜 성수 동생 사람 생각하고 아낀다 뭐. 성수 나아주 있어. 성수 불쌍합니다. 외로워합니다. 부탁입니다. 한성수,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았어? 아유. 여보세요? 어 그래 나야. 어 아니야 말해. 무슨 일인데? 어? 보미전자? 어 지난주에 만주 더 샀는데 왜? 뭐? 보도가 나? 아까 낮에만 해도 합병이다 뭐다 해서 대박 터진 데 있잖아. 혜순아, 나 할 말 있는데. 그날 그때 터미널에서 네 터미널에서 내 보고 반했다고 말하려 그러나. 됐다, 그 말 같은 말 안 해도 된다. 네 방금 웃었나? 엄마야 웃는 모습 처음 보네. 누구 짝꿍인지 환하게 잘생겼다. 혜순아 이거 꼭 해야 될 말이야. 됐다 말하지 마라. 오늘 내 기분 억수로 좋다. 니 내 기분 망치면 화내기다. 야 니 내 승질 들어본 거 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짜기는 웃지? 양재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들어가서 오해도 풀고 더 열심히 살기다. 영재야, 니 옷 뭐 하노 추운데? 와, 집에 무슨 일 있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와,
엄마가 아빠 몰래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대. 무슨 일이지? 영재랑 혜순이가 결석을 나하고? 뭐야? 근데 오늘 성수 아주 근사해 보인다. 우와.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남학생들한테 짝꿍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남학생들 제비뽑기를 할 테니까 나와서 순번을 정하도록 해. 대체 형제 뭐하고 있는 거야 진짜. 윤지야, 나 네 옆에 앉아도 되지? 어젯밤에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 안녕. 회사 딸이냐? 네 엄마 어딨어? 병원에 당장 어쩔서? 아이 믿어. 지는 이 집에서 일하나 안 믿어? 그럼 이 집 식구는 어딨어? 어? 이 집 식구 나오라 그래! 뭐야? 혜순아, 이 사람들 다 뭐야? 니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이 사람들 누구냐니까? 오라, 네가 최 여사 아들이구나. 네 엄마 어딨냐? 어딨어? 지하고 말씀하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들이 엄마인 데를 왜 몰라? 야, 네 엄마 어딨어? 응? 영재 니 뭐하노? 안 들어가고. 승견 어머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것들이 정말. 아이 믿어. 박 사장 나오라 그래. 박 사장 어디 있어? 마누라가 못 갚으면 남편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박 사장이 나올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꼼짝도 못 하니까 박 사장이든 최 사든 당장 오라 그래. 나 참은 에이. 아니 더 이상 원단을 못 댄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납품 날짜가 가까이 되어 왔는데 이러면 우리 보고는 어쩌란 말입니까? 예? 뭐요? 부도요? 참나. 아니 버젓이 잘 돌아가는 공장이 무슨 부도라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사채 회사에서 무슨 일입니까? 우리 사채 쓴 적 없습니다. 예? 뭐요? 집을 잡혀요? 아니, 누가요? 예?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우리 집 진짜 망한 거야? 정말 망한 거냐고! 미안해. 몰라! 어떻게 나 이제 고1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이놈아 뭘 어떻게? 여보, 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계속 열심히 해. 집이 이렇게 됐는데 공부가 돼? 나 학교 안 가. 좀 빨리 학교 못 가.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임마? 엄마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야. 너 당장 돌아가. 어서. 빨리. 몰라. 여보, 미안해요. 이 사람아, 아 그런 일은 나랑 의논을 했어야지. 자, 들어가서 앉아. 앉을래? 윤지야, 여기 자리 없지? 나 몰라, 영재.
가구들이며 가전제품 살림살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붙이세요. 네. 아저씨들 뭐예요? 아저씨들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 나왔다. 합법적인 경매 절차에 의해서 이 집을 압류한다. 자자, 시작하세요. 이게 다 뭐야? 여보. 여보. 어라? 어딜 도망갔다 이제서 나타나?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고! 당장 내놔, 내 돈 내놔! 다 봐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말해! 왜 내려주시는 거야? 야, 혜수라. 어서 저 영재한테 가봐. 어? 어서. 영재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음! 사내 자식이 그 많은 일로 죽어 뭐. 내는 열두 분도 더 죽어버리겠다. 너 솔직히 말해봐. 겉으로 걱정이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고소하고 통쾌해 죽겠지? 그동안 우리 식구한테 당한 거 복수하는 기분이 어때? 좋아? 좋냐고! 그래, 좋다. 좋아서 등실등실 춤이라도 출까? 이젠 다 필요 없어. 다 끝났다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불행은 나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 평생 대접받으면서 귀공자처럼 살 줄 알았어. 사람이 행복할 때는 행복한지를 모른다 카더라. 내도 아버지랑 살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보내고 내 혼자 이래 떠돌아댕기다 보니까 알겠더라. 근데 넌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아. 슬퍼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넌 내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불행한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참 이상해. 그래 보이드나. 책에서 봤는데 인생은 행복보다 불행이 더 좋은 스승이라 하더라. 내는 니보다 더 좋은 스승을 만나가 똑똑해졌다 아이가. 니는 세상에 혼자라는 게 어떤 건 줄 아나? 내는 슬퍼도 달래줄 사람도 없고 외로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다. 사람은 울다가 누군가 달래주면 더 울고 땡깡 피우는 법이다. 그런데 울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 혼자 똑같이 분다. 그러고 더 이상은 안 운다. 그래봤자 내만 손해거든. 그래서 내는 늘 웃고 댕기고 좋은 일만 생각한다 아이가. 니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내보단 훨 낫다 아이가. 영재야, 힘내라.
뭐야? 미안해. 가져간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형제야, 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 왜 그러는데? 혜순아, 여기 앉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형수야, 니 잠깐 내 좀 보자. 따라와 봐라. 소가 나도 고비인 것 같아. 인주만 울어. 네. 남자 부끄럽네. 근데 근데. 설마가 사람 줬는데 뭐냐? 야, 나와. 영재구나. 오랜만이다. 여기 내 자리야. 누구 맘대로 앉으랬어? 빨리 나와. 너야말로 누구 맘대로? 네 자리는 저쪽에서 찾아봐. 뭐? 영재야, 너 결석한 동안 쫙 바뀌었어. 이 남자는 나. 영재야,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한테 안부전해 달래. 힘내시라고. 아휴, 어떡하다 그렇게 됐니? 왜? 무슨 일인데? 영재네 산동네로 이사 간대. 뭐? 산동네? 그럼 쫄딱 망한 거야? 진짜 불쌍하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내 가방 찾았다. 오, 잘 됐네. 생각해봤는데 내 가방 가져간 아말이다. 억수로 착한 것 같자. 내 사진 크게 확대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왔더라 카이. 내 생각엔 별로 착한 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의 가방이나 수척하고 다니지. 아니다, 착한 아다. 돈도 꼭 갚는다 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어울지도 모르잖아. 아니다, 내는 믿는다. 앞으로 나쁜 짓도 안 하고 학교도 잘 댕기고 공부도 열심히 할 기다. 내 쿠모 가한테 시집 가볼까? 뭐? 자식이, 야 너 왜 이래? 내가 뭘 했다고? 뭐? 내가 불쌍하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네 집 망했다며. 그럼 불쌍한 거 아니야? 자식 이거 놔! 옷 찢어져. 백화점에서 얼마 주고 산 건데? 찢었어. 야! 물어내. 물어내, 자식아! 이게 백화점에서 얼마 주고 산 건지 알아? 어? 이제 가난해졌다고 염치도 없어졌냐? 어? 말해봐.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어딜 가? 어딜 가?
야, 임마. 비싼 옷 입고 다니면 입도 비싸게 놀려야지, 임마. 어? 코피? 저 어떻게 코피? 박은재, 너 내 자리에 앉아라. 나 원래 조금씩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널 보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너까지 괜히 끼어들어서 고생하지 말고 혜순아 어서 떠나. 응? 아이 믿어. 치만 못 떠나 믿어. 치도 같이 고생할라 믿어. 마음은 고맙다만 우리랑 같이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내가 잘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놨다. 너 잘 보살펴줄 거야. 자, 어서 준비해. 곧 데리러 올 거야. 야, 촌따. 넌 좋겠다. 우리도 다음 주에 아주아주 높은 데로 이사가. 산 29번지라더라. 공기도 좋고 집값도 무지하게 싸대. 흠이 있다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연탄 냄새 맡으면 살아야 된다는 거지. 어때? 부럽지? 부럽지? 미영아. 이게 다 혜순이 때문이에요. 혜순이가 집에 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나 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 여보, 그게 애들 앞에서 할 소리야? 엄마 참 이상하다. 왜 이게 혜순이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잖아. 미영아. 제발 좀 그만 좀 못해.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주식인지 뭔지 안 했어도 우리 집 이렇게 안 망했어. 왜?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는 모자랐어? 어? 여기저기 끌어다가 주식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그랬는데. 그만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나만큼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누나야말로 최고급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싸구려는 쓰레기 취급한 사람이 누나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와서 엄마를 욕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우리 그렇게 키웠잖아. 어?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엄마가 다 해줬잖아. 돈 없이는 숨도 못 쉬게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서 그렇게 끼워놓고서 이제 실망하니까 산 동네를 이사 가자고? 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 살아. 이제부터 나 박살 거야. 이렇게 사느니 확실하게 망가질 거야. 엄마 똑똑히 봐.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왜 때려? 왜? 엄마가 뭘 잘했다고 때려? 미영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사랑한 사람끼리 어째 그리 가슴 아픈 말만 골라삽니까? 사모님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습니까? 언니하고 영재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잘해주려고 그런 거 모릅니까? 너 우리 식구 아님 빠져. 네가 내 지금 심정을 알기나 해? 알아? 안 믿어. 알아도 많이 안 믿어. 지는 얘 사모님이 영재하고 미용 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억수로 부럽대 얘.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밉대 얘. 영재하고 미용 언니는 저리 행복한데 내는 와 이렇게 불행한겠지. 하늘이 참 원망스럽대 얘.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땐 당연한 게고 힘들 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라고 가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보듬어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용기도 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얘. 지는 얘 산동네 살아도 좋고 얘 거지도 좋고 얘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좋습니다. 서로 의지할 가족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효순아. 슬퍼도 달래줄 사람도 없고 외로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다.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너 가져가. 아닙니다. 언니 입어 있어. 쟤는 괜찮습니다. 누가 너 이뻐주는 줄 아니? 어차피 방 두 개짜리 산동네로 이사 가면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알아? 제법이다. 알며거리는 솜씨. 저 박용재. 네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 집에 가봐. 혜순이 오늘 떠나니까. 뭐? 근데? 너 혜순이 좋아하는 거 다 알아. 후회하지 말고 빨랑 가봐. 혜순이 네가 더 좋아하면서 나한테 난리냐? 아, 내 속 떠지 말고 빨리 가봐.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고. 됐어. 너 정말 후회 안 하지? 너 나중에 딴소리 할 때는 알아서 해. 어, 야, 한승! 아저씨. 잘 받으소.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지. 집에 와서 말씀만 일으키고 이렇게 떠나는 거 용서하소. 죄송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여기 식구들 잊지 못할 겁니다. 영재는 어딜 간 거야? 저 시간 다 됐는데 어서 서두르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구나. 사모님, 안녕히 계시소. 혜순아.
이거. 이거 가지고 가. 네가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너한테 도둑놈이 씌었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 반지 다시 끼고 싶겠니? 가자. 선수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단다. 떠난다고? 응. 잘했으라. 잘가. 학교 잘 땡기고 공부 잘해라 해. 너도. 영재야, 니도 잘 있으라. 성수랑 좀 싸우지는 말고. 알았지? 내가 애냐? 사모님, 사모님이 지한테 아무리 쌀쌀맞게 해도 지는 사모님 마음 다 안 믿어. 사모님도 지 많이 좋아하시지. 지도 사모님이 너무 좋습니다. 식탁에 식구들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어놨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살만 찐다 아닙니까? 사모님 이쁜 몸매 망가집니다. 사모님 이사 가셔서 속상하다고 끼니 걸으면 안 됩니다. 몸에 안 좋은 커피 드시지 말고, 예. 유자차 돼 있어. 다른 식구들보다 지는 사모님이 제일 걱정됩니다. 부디 건강하이소. 미영 언니, 존냄새 풀풀 나는 애랑 한방 쓴다고 많이 고생했지, 예. 지는 예쁘고 세련된 언니랑 같이 살아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그 장갑 언니 주려고 짱깁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예. 언니 많이 보고 싶을 깁니다. 지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 죄송. 그렇게 죄송하면 죄송한 짓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니? 너 가지 마. 못 보내. 예? 우리 님이 한 배를 탄 한 식구야.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아까 말 한 번 잘하더라. 그래, 가족이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게 가족이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그새 잊어버렸니? 사모님, 무언니, 어서 들어가서 이삿짐 싸는 거 도와주지 않고선 미영아, 혜순이가 밖에 살아. 알았어. 지 안 가도 되는 깁니까? 맞지? 그 말이지? 그래 맞다. 그럼 어찌도 이사 좀 잘랍니다.
야, 너 입 찢어지겠다. 아, 그러는 넌. 아. 너 이제 혜순이 포기해라. 네가 포기해라? 네가 포기해, 임마. 혜순이 날 더 좋아해, 임마. 혜순이 날 더 좋아해. 저번에 혜순이 나한테 시집 온다고 했어, 임마. 뭐? 누구 맘대로? 너 좀 한번 붙어보자니까. 아, 아유, 혼자 이게 지금 간만이 봐라! 한번... 봐라! 봐라! 자, 네.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한데 우리 김혜수 어디 사는지 아나? 우리 혜수니? 아, 그래. 우리 김혜수이. 아, 내 꿈자리가 뒤숭숭 해가지고 우리 혜수이 보려고 학교 빼먹고 천리길 안 달려왔나? 아, 근데 가시나 어디 있노? 혜수나! 혜수나! 야, 김혜수! 번쩍 안 나오나? 아, 놈이지. 혜수나! 이것들이 뭘 쳐다보노? 너희들 이제 혜수한테 신경 딱 꺼라. 이 혜수이는 나 을나미가 책임진다. 아저씨요, 준비됐으면 가입시다.